자, 제가 실수래. 제가 실수래. 실수다가 나오면 아까 쌤이 그 우리가 뭐가 3이 됐을 때 a 플러스 bi로 놓고 풀어도 되지만 3도 실수니까 얘랑 얘 바에 붙인 놈이 똑같다라는 것도 쓰는 방법 아까 하나 더 설명했었잖아. 그럼 제가 실수니까 실수 얘가 뭐 0이든 1이든 3이든 얘는 실수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바를 붙인 놈이나 얘는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라고 많이 써. 그럼 여기에다가 봐줘봤자 여기다 봐줘봤자 여기다 봐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랑 얘가 똑같으면 이거 이거 같고 이거 이거 같으니까 이거 이거 같은 거 아이가. 그럼 z의 제곱은 z 바의 제곱을 해서 좌변으로 넘기면 z 바의 제곱은 0이 된 거야. 인수분해하면 z z의 바 곱하기 z 플러스 z의 바는 0이 되는 거고 아까랑 똑같이 z는 a 플러스 bi, ab는 실수인데 허수라고 했으니까 b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요. 이해돼? 얘는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를 빼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돼? 2bi가 되는 거고 얘는 더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야.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처음부터 b는 0이 아니랬거든요. 그래서 a가 뭐? 0인 상황. 근데 잘 봐봐. a가 0이고 b가 얼마인지 찾지 말고 얘는 0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1번이죠. 얘네 365번 했나?